상록수는 사실 네. 결혼 축하곡이에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가진 거 없이 젊음밖에는 없는 그 청춘 남녀들이 살림 합해서 사는 게 이제 안쓰러워서 합동 결혼식을 할 때 그 네. 합동 결혼식의 축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니? 그랬더니 너도 가진 거기서 게 없니? 그냥 터져가지고 예. 저도 나이 서른에 그 노래 부를 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예. 젊음이 있고 건강하면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재산이다라는 말씀. 아 그럼요. 그것만한 재산은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쩌면 우리 유정 씨가 단역 배우 양희은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무대를 주인공 김유정으로 완성시킨 그런 하나의 또 무대이기도 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선곡이었고 네. 그리고 고음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 말고 저음까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가 그렇죠. 더 깊이 있게 정말 감동적으로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사실 상록수 하면은 저희 마음속에 박세리 씨를 떠올렸는데 맞아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김유정 씨를 떠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김유정 버전의 상록수 좋은데요. 네. 그리고 모창을 잘했다라는 표현 이상으로 나중에 나오셔서 들을 때는 아 저분이 진짜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한테 전하고 계시는구나 선배님이 이 노래를 우리한테 처음에 불러주신 것처럼 혹은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큰 가르침을 주는구나 그래서 깨치고 나아가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온 그런 느낌? 뭘 깨달은지 뭐 그냥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요. 우선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언니, 맞아요, 맞아요.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뭐야, 뭐야, 왜, 왜? 같이 오디션 봤었어요, 드라마. 어디서, 어디서? 진짜? 아, 네. 진짜?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딱 이렇게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디션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되게 낯선 공간이었는데 언니랑 대사를 처음 봤는데 주고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언니한테 용기도 많이 얻고 네. 되게 이렇게 여운이 많이 남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잘 금방금방 까먹고 막 그래요. 근데 여운이 남아요. 근데 너무 용기도 있었고 너무 밝았고 여운이 남는다는 거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쵸? 진짜 무대에 쓰거나 뭐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큰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거죠. 언니는 진짜 큰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인연인데요. 유정 씨가 엄청 특별한 분인가 보다. 와.